해군 장교, 부사관 이대로 괜찮은가? 요즘 장교,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. 부사관은 82.9%로 전년 대비 7.3% 하락했고 학군 장교인 ROTC 지원율은 2.39배로 2016년 3.95배에 비해 40%가량 감소했습니다. 일부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못 채우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. 그 이유를 병사 월급 상승 등 처우 개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등 병사 처우가 많이 개선된 데 비해 초급 간부에 대한 대우는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2013년 병장 기준 129,600원이었던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10년 새 771% 증가한 데 비해 초급 부사관인 하사 1호분 기준 같은 기간 953,000원에서 177,800원으로 186%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병사 복무일수도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간부로서군 복무하는 메리트도 많이 사라져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간부들의 월급도 올려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국방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여 재정 부담이 있어 쉽게 올리기도 힘들다고 하네요.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하루 뉴스였습니다.